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데프리 메이크업 자신있게, 만족스럽게, 깨끗하게 할수 있는 영업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피부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트러블들을 좀 많이 해결을 해가지고 파데프리를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요. 또 파데프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오돌토돌한 이런 요철들, 피부결들도 좀 신경이 쓰이고 종종 올라오는 각질이나 또 피지들이 좀 눈에 선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보면은 아직 피부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확 파데프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마스크도 장시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부 고민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답답한 시대에 만족스러운 여러분한테 맞는 파데프리를 하기 위한 아이템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 사실은 출시 전에 제가 테스트를 당해 버린 제품이에요. 제가 워낙 애정하는 이니스프리에서 이렇게 공병 샘플만 주시고 앰플이라고 한번 사용해 보라고 주셨거든요. 일주일 동안 군말 안고 썼는데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또 손에 바로 만져질 정도로 피부결이 되게 예뻐지더라고요. 뭐 사용하면서 뭔가 성분이 이게 약간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되게 하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아마 성분을 미리 들었으면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못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바로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입니다. 제가 한 번도 레티놀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없어요. 요 레티놀 작년부터 엄청 핫한 성분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돈내산 해가지고 되게 여러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성분 자체가 고효능이라서 그런지 어떨 때는 좀 피부가 되게 많이 뒤집혀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레티놀 자체가 고효능 성분인데 대신에 안정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사용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부에 따라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민감 피부들은 되게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내외하고 소개도 한 번도 안 시켜드렸던 성분인데, 우리 이니스프리가 역시 민감성과 트러블성 피부도 사용을 할수 있는 저자극 고효능 레티놀 앰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이 제품 샘플로 받아봐서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자극도 하나도 못 느끼고 밤낮으로 수시로 발라줬거든요. 근데 레티놀인 거 듣고 진짜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아, 저처럼 레티놀 평소에 써보고 싶었는데 좀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레티놀 성분 자체가 피부 각질 턴오버 주기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피지 케어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 워낙에 이게 효과가 강력하다 보니까 저자극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성분이랑 동시에 수분 진정 효과가 있는 시카 성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밤낮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얼굴 전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6가지 안정성 테스트까지 거쳤다고 하니까 민감성 피부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샘플 받아보고 처음 사용해봤을 때 되게 처음 보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포뮬러 자체가 레티놀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끈적임도 없고 묵직하지도 않은데 되게 촉촉하고 얇게 스며드는 제형이길래 아, 이게 또 오지는 가을맞이 수분 앰플 제품이겠구나 대충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일단 쓰다 보니까 제가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피지랑 불필요한 유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코 옆에 있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의 범위도 되게 좁아졌고, 저는 평소에 이런 오돌토돌한 요철들,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만져보니까 깐달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피지 부자인 거는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저는 피부과랑 에스테틱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그 정도로 피지가 되게 많은 피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정말 확실하게 해결이 됐고요.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파데프리예요. 근데 컨실러 하나도 안 쓰는데 피부가 정말 그냥 깐달걀처럼 되게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일반 카메라인데도 이렇게 정말 잘 잡히네요.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또 저만 사용을 해볼 수가 없어서 저와 다른 피부 고민을 가진 친구들한테도 한번 제품을 돌려서 사용을 해보게 했어요. 평소에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피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친구도 있었고요. 되게 예민해가지고 좀 울긋불긋 가끔씩 이런 피부 고민들이 올라오는 친구가 있었고 또는 모공 고민이 되게 많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들 전반적으로 피부 고민이나 컨디션
성분이 되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티놀 성분이 되게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 민감성 피부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질부터 모공, 그리고 흔적 케어까지 다 케어해주는 이니스프리에서 갓 나온 가티놀 제품.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일시적인 붉은기나 각질 개선까지 도움을 주고요. 저처럼 좀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전반적인 피부 고민에 되게 효과를 많이 주는 아이템이니까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간만에 앰플 제품 이렇게 완전 추천드리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되게 자주 보였던 요 그린티 시드 세럼도 같이 쓰면은 촉촉함이 더 차오른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맨 얼굴에 그냥 앰플을 바르는 것보다 촉촉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바르면 훨씬 더 흡수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티 시드 세럼으로 촉촉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레티놀 앰플로 결 케어 해주고 비자 시카방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파데프리하기가 딱 좋은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 비자 시카방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피부 진정을 시켜주는 제품이라서 전 요즘에 앰플 바르고 나서 이후에 이 제품 꾸준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정 성분이 레티놀 제품이랑 같이 쓰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티놀에도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니스프리 제품들로 가볍게 파데프리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노세범 선쿠션이고요. 퍼프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서 피부가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확실히 피부 결이 좋아지니까 톤업 쿠션 하나만 발라도 피부 표현이 그냥 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는 유분기 좀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은 요 철이 막 더 두드러진다라는 댓글도 가끔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거의 다 피부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바르고 나니까 여기 나비존에 있는 요 철들도 많이 신경도 안 쓰이고 확실히 피부가 좋아진 게 스스로도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핑키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아주 모브모브한 요 음영톤으로 쌍꺼풀 라인을 다 어둡게 덮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 꼬리만 그려주고요. 그리고 언더에는 이 소프트 브라운 컬러가 삼각존에 음영쪽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제일 자연스러운 마스카라를 딱 하나 골라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빗질만 살살 해주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 매트 립스틱 핑크 크림 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스펀지로 펴주면 엄청 자연스러운 발색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파데프리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랑 뭐 섞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맑은 발색이어서 블러셔로 립 사용해주면 예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의 파데프리 메이크업도 완성이에요. 오랜만에 분홍분홍한 컬러들 한번 또 써봤고요. 진짜 피부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이 좋아졌죠? 진짜 오랜만에 앰플 이렇게 엄청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좋은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